달콤한 첫 키스를 나눌 영우와 준호. 두 사람은 이제 막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영우와 준호, 고래 커플이 서로에게 점점 스며들었던 장소를 다녀와 봤습니다. 두 사람의 첫 키스 장소는 준호네 집 앞입니다. 이곳은 극중 준호의 집으로 나오는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두 사람이 키스를 나눴던 늦은 시간에 맞춰 가고 왔습니다. 까만 밤하늘과 반짝이는 야경이 두 사람의 로맨틱했던 분위기를 다시 떠올리게 해주네요. 영우가 움직이자 꺼져있던 센서 등이 켜졌던 드라마 장면처럼 복도를 조심히 걸어보니 실제로도 불빛이 들어오네요. 두 사람의 떨렸던 마음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이번에는 덕수궁 돌담길을 찾았습니다. 영우와 준호는 퇴근 후 덕수궁 돌담길을 걷는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요. 영우가 연인들이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헤어진다는 말을 들어봤냐고 하자 준호는 그만 걸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죠. 영우는 과거 인근에 가정법원이 있었던 탓에 그런 말이 생겼지만 지금은 가정법원이 이사 갔다며 준호를 안심시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영우의 모습이 미소를 자아내겠죠. 길을 걷다 만난 지인들에게 준호가 데이트 중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모습도 시청자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고즈넉하면서도 평화로운 돌담길을 걸으며 영우와 준호의 사랑은 더 깊어졌을 것 같네요. 마지막 장소는 고래 커플의 만남과 고백이 이뤄졌던 장소입니다. 극중 한바다의 건물로 나오는 이곳은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센터필드 웨스트입니다. 회전문을 무서워하는 영우를 본 준호는 말추를 춘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냐며 도와줍니다. 춤을 추듯 돌아가는 문을 함께 통과하는 영우와 준호의 모습은 마치 동화처럼 아름다웠죠. 센터필드 웨스트 바로 옆에는 센터필드 이스트 건물도 있으니 방문하실 때는 헷갈리지 않도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영우 김밥 하나요. 영우는 자신의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이곳에서 매일 아침 우영우 김밥을 아침으로 먹죠. 드라마에서는 서울 합정동 인근에 있다는 설정인데 실제로는 김밥집이 아닌 수원 행궁동에 있는 아담한 일식당입니다. 영우가 당장이라도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우영우 김밥 한 줄을 주문할 것만 같습니다. 아침에는 항상 우영우 김밥을 먹습니다. 영상은 브레이크 타임을 이용해 찍은 것이라 가게 내부에 손님이 없는 상태인데요. 운영 시간에는 손님들로 굉장히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타임인데도 가게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들, 그리고 우영우 김밥집을 보러 온 분들이 보이네요. 우 to the young to the 우 똥 to the good to the rummy. 영우와 그라미가 둘만의 인사를 나누며 만난 이곳. 영우와 라미의 아지트인 털보네입니다. 이곳은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요리 주점인데요. 오픈 키친과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인테리어가 매력적인 곳입니다. 저녁 안 먹었죠? 오늘도 우영우 김초밥? 드라마 속 영우는 이곳에서 매번 우영우 김초밥을 먹죠. 영우와 그라미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연애 상담을 하기도 하며 하루를 이곳에서 마무리하곤 합니다. 친구, 연인과 함께 도란도란 얘기 나누기에 좋을 듯한 곳입니다. 개성 넘치는 그림 장식과 아날로그 감성이 가득한 소품들 그리고 가구들이 눈길을 끕니다. 레트로한 유리컵 그리고 빈병들도 감성을 돋우게 하네요.
모양에 꼭 웃는 것 같아서 귀엽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강화도 낙조해변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이곳은 인천 실미도입니다. 낙조를 보러 간 영우와 준호의 로맨틱한 분위기와 진솔한 대화가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더욱 아름답게 해준 장소였죠. 드라마 덕분인지 방문객들도 늘고 이곳에서 차박을 즐기는 분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고 있는 드라마 우영우. 촬영지를 돌아보며 드라마를 통해 얻었던 벅찬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셨길 바랍니다.